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메뉴 중에 하나잖아요. 네네네.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? 그 밥인데 약간 국물이 자작자작해서 약간 빠에야 같은 그런 네, 식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손님들 드시기에는 무난하게. 네네. 다른 저희 쪽 음식들이 밥들이 약간 호들밥이라서 네, 드시기 약간 좀 그런데 그나마 잠발라야는 해산물도 들어갈지 그렇죠. 소스도 좀 우려낸 소스라서 깊은 맛 나고 그러니까 드시기 제일 좋으시죠. 당육수에다가 소세지도 우려내고 네네.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먹는 거하고 굉장히 잘 매칭이 되겠네요. 그렇죠. 스페인 빠에야. 빠에야가 미국 쪽에 건너가면서 그쪽에 이제 그 식민지 관할했던 백인들 네네네. 이 스페인 문화가 들어가면서 빠에야가 그 지역에 맞게 좀 변형된 게 잠발라야. 잠발라야. 예, 그 기원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.